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이 사람의 마음은 천내를 드는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대지, 소지, 대은, 소원하면서 굉장히 마음은 복잡하다. 그리고 그 마음은 더군다나 희노애락이란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탄, 그다음 변집이라는 다양한 생각의 집착도 있고 그 다음에 요일개태라는 행동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왜 생겨나는지 어떻게 생겨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천례를 드는 거죠. 이렇게 자꾸 던지는 거죠. 당장은 천례에 대한 해답을 했지만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있는 사람들한테 천례를 한번 생각해 봐서 던지는 거죠. 자, 지금 또 어떻게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감정들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야. 이러한 감정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마음의 것들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그걸 과연 다스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생각을, 지난번에 했던 생각을 계속 이어서 갖고 오는 겁니다. 자, 보면. 비피 띄우고 뭐하고 비야 띄우고 무 띄우고 소치하니 시역 띄우고 근이나 여기까지. 자, 저것이 아니면 내가 없고 내가 아니면 취할 바가 없으니 이것은 또한 가까운 것 같으나 이 말이죠. 이 말이거든. 자, 이거 다시 대화 볼게요. 자, 저것이 아니면 내가 없다. 저것은 뭐예요? 앞에 일어났던 그런 마음의 다양한 형태의 감각들이에요. 희노애락과 그 다음에 여탄변직과 그 다음에 요일개태 등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존재하자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는. 또 반면에 내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아니면 그러한 다양한 감성과 생각들이 취할 바 없어. 나오는 대상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각자가. 이해되시죠? 그러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거고,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도,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다른 이 행동들은 내가 아니면 취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역, 이 시자는 이란 이시죠. 그러니까 비피무하고 비야무소치한 이란 이치들. 이란 이치는 뭔가 이런 천례 또는 도에 뭔 가까운 것 같아. 뭔가 알 것 같아. 조금 뭔가 알 것 같아 이 말이죠. 가까운 것 같아. 그런데 이 띄우고 부지 띄우고 소 띄우고 이사라. 이게 재밌다네. 그러나 일단 역접이 그러나 알지 못해. 무엇을? 그러한 것도 샀다는 불일사자 신부름사 불일사 고 부려서 하는 반을 알지 못해. 무엇이 부려가지고 그렇게 된 이야기야. 고러한 감정과 생각들이 나오가는 거 뭔가 부려서 될 것 같은데 그 부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야. 이걸 알면 철대를 듣는 거지 뭐. 이것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약요 띄우고 진제나 이특 띄우고 부득 띄우고 기입니다. 같은 약자요. 그럴 때 진제 참으로 주제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고루한 감정과 행동과 생각을 나날이 끊임없이 내 앞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들 뭔가 주제하는 거 진제니까 진실로 주제하는 거니까 진실로 주제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거 조금 역접이요. 특별히 기침은 조짐진자입니다. 짐자는 조짐짐, 뭐 원인짐이죠. 그러나 그 조짐은 내가 깨달을 수 없어. 터득할 수 없어. 그 조짐을 깨닫는 것은 천례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분명히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그걸 조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행 띄우고 이신이나 이 띄우고 불견 띄우고 기하니. 자, 가이 작용해. 그게 행해진다는 거야. 행해지고 행해지면은 가이 행해진다면 이신 이미 믿을 수 있어. 내가 슬플 때는 슬픈 게 행해지면 슬픔이 나고 그다음 기쁠 때는 기쁨이나 기쁨이 행해지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행해지면 믿을 수 있어. 확실히 존재하니까 그게 감정들 모든 감정들이. 그런데 그러나 또 뭐냐면 그 형태 그렇게 하는 그 형태 그거는 도대체 볼 수 없어.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철리에 대한 문제를 찾고 다는 겁니다. 왜 마음에서 고루한 것, 고루 작용하는 그게 형태가 뭐 진정 형태 이상이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유정이 띄우고 무행이라. 정자는 실정이에요. 사실 우리 감정이 난다는 뭔가 실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정 뭔가 실정은 있어. 실제로 고루한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 형태는 없어. 사람의 마음에서 수없이 많은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 야, 심에서 이 근본적으로 심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이 심에서 자, 지 그다음에 그 은 그다음에 행인데 더 나가서는 뭐냐면 이게 감성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사람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사고, 생각, 사고, 마음에 나와서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나오는 여러 행 똑같은 게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온 거죠. 감 이거까지가 이런 것도 틀림없이 있어. 이게 전부 다 마음에 나온 거야. 그런데 이게 실정은 있어. 분명히 실정은 있어. 유정 실정은 있어. 그러나 이거는 무형이야. 형태는 없어. 이 마음은 틀림없이 실정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실정이 있어 나온 거야. 그러나 그 형태는 없어.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또 한 대 더 나오면 되고, 또 달래. 끊어져 또 한 대가. 그러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 형태. 형태에서 그만 마음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형태에서 마음이 있을까요? 역시 그것도 당장 해도 맞죠.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한 문제래. 자, 백해 띄우고, 극유 띄우고, 육장이. 백해는 모든 뼈마디 아니 뼈마디, 인간의 뼈. 인간을 형, 뼈마디. 그러고, 살기 위해서 뚫은 구멍들. 입, 입, 코, 귀, 눈, 뭐, 같은, 뭐, 좀 똥구멍 같은 좀 구멍들, 극유. 그리고 속에, 그걸 소화시키는 게 있어서 속에는 장부들, 육장들. 있는데, 해이 띄우고 전이라. 그 모두가 갖춰져서 나라는 형태가 몸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가 백해, 구유, 육해가 같이 다 존재하고 있냐. 누구나가 사람은. 자, 그렇다면, 오 띄우고 수여 띄우고 있는가. 나는 그 백, 여기서 나온 거 백열, 백열다섯 가지인데, 그러면 백열다섯 가지, 줄여가지고 하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서 친하면 되지? 100개의 뼈마디와 9개의 구멍과 그 다음에 6개의 장부 중에 내가 그냥 특별히 친한 게 뭐냐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친한 데서 마음이 나오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친한 하나에서 뭔가 마음이 나오는 건가? 이 말하는 거예요. 특히 친한 게 뭐냐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띄우고 열지어와 아니면 그대는 너였다니까 그대는 모두 다 그것을 좋아하는가? 그 전체를 다 좋아하는가? 이 말이에요. 15개, 115가지, 그, 한, 뭐, 전체, 몸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전부 다를 갖다가 열담 좋아할 열담, 기뻐할 열담. 다 좋아하는가? 기뻐하는가? 말이죠. 다. 아니면, 기 띄우고 유사하는가? 그 가운데 사사로운 감정까지 더 친한 게 있는가 말이야. 몸을 구성하는 가운데. 이 은중이미는 뭐냐면, 도대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그 형태 중에 그 어느 한가운데서 그 마음이 나오냐? 이걸 생각하게끔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자, 그래서 여시 띄우고 개 띄우고 유이 띄우고 순치보바 이와 같다면 그대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이 115가지 안 그러면 100회 9개 6회가 몸같이 모두를 깃박이나 안 그러면 하나를 사설을 좋아하는 거나 이러한 경우를 생각한다. 이와 같다면 이러한 생각 같다면 그러면 모두가 신첩이 신하나 첩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건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심이 있는데 심에서 115가지 이게 전부 다 그 마음의 지배를 받는단 말인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115가지 수치로 말하면 그것이 몸을 구성하는 거, 그것을 모두 다 친하다고 하는 그 모두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그 하나에서 나온가? 그러면 그 안 그러면 그 115가지 전부 다 그냥 하나의 그 왕이 따로 있고 전부 다 그 신하와 첩이 되듯이 마음은 따로 있고 그거는 신하와 첩이 있냐 이 말이야. 도대체 마음이 알 수 없다는 얘기 하는 게 계속.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이 뇌라는 게 있는데 뇌가 있으면은 입력이 됩니다. 입력. 요즘 다 더울 때 피는 꽃이 뭐예요? 뭐 장미. 맞아, 장미. 연꽃. 연꽃이로다. 연꽃을 보면 뇌에 들어가. 그러면 출력이야, 돼, 출력. 출력이 나올 때는 개개인이 다 달라요. 똑같은 장미가 들어가도 출력될 때 그 사람이 장미를 보고 나온다면 옛날 애인 생각하는 사람이나 옛날 친구하고 그 옆 술 묻던 생각이나 다 다른 거예요. 연꽃도 보면 연꽃 차를 먹었을 때나 연꽃 속에 피어가지고 향기를 맡더나 똑같은 연꽃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 다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마음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 때문에 현대 뇌과학하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마음은 뇌에 있다. 마음은 뇌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뇌과학도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내 몸에 전체가 전부 다 신경계가 뻗어 있잖아요. 감초, 촉각, 눈으로 듣는 거. 그러니까 모든 신경계 전체가 바로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현대가 딱 집어내지 못한다는 게 이 말은. 자, 사람이 명상 참선을 했을 때, 만약 사람이 있다면, 이게 소위 백현대, 인당이고, 한글로 섞여요. 이게 전중이고, 요 기회고, 이게 그 회음이고, 미려고, 이거 장강이라 하게 하고요, 장강이. 이게 협척이고, 이게 옥심인데. 그러면은, 기회부터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래서 6개, 이걸 팔궁이라고 해요, 팔궁. 팔궁. 요거 따봐, 요걸 갖다가 동맥이라고, 뒤에 글. 요 동맥, 이거 인맥이라고 해요. 이 동맥이고 인맥이에요. 그러니까 동맥은 척추를 한으로 올라가고, 인맥은 이렇게, 그 가슴을 타고 내려가는 건데, 백해가 화죠, 화. 회음은 수가 되는 거죠. 그럼 숙이는 발바닥 용천에서 올라가는데 발바닥 용천에서 회음에서 몰려가지고 용천에서 오르는 건데 용천의 숙이가 회음이 올라가지고 척추를 타고 해서 백해 가서 이 숙이가 척추를 타서 백해로 잘 올라가야만이 이 숙이가 머리를 식혀지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런데 이게 어깨가 굳어가 숙이가 못 올라가 머리가 멍해져요. 그리고 걸으면 그때 걸음이 최고라는 말이 그렇은 거예요. 반면에 백해에서 화기는 가슴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배를 따뜻하게 해줄 기회를. 수승화경인.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전부 다 대대로 되어 있는데 인당하고 소위 말해서 미라고 되어 있고 옥심하고 기하고 되어 있고 협체이 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 자리인데 요 가운데 뭔가 구심력이 있어야만이 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네요. 모든 존재는 구심력이 없는데 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90역짜리는 비어있다는 허예요, 허. 공이란 거예요. 이건 없어요. 그래서 명상 출음 그 수상 삼천 할 때 이 없는 공간을 응시하면서 거기서 빛을 채워가는 명상법도 있다는 겁니다. 빈 공간에. 그러면 그 빈 공간에 요거는 뭐냐, 차카라, 네 번째 차카라인데, 일곱 개의 차카라 중에 네 번째 차카라인데, 이 네 번째 차카라가 뭐냐면 감성을 담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성. 감정. 뭐 감성, 감정인데. 이 네 번째 차크라의 힘이 다시 중단전에서 빛이 가득 차게 되면 사람이 무한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 기공학적 입장에서는 여기가 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단전에 여기가 기공이 가득 차면 사람이 어깨가 확 풀리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하단 힘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 참선할 때 중단전에 빛을 채우는 명상법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 합장하고 명상했을 때 그게 제일 잘 차요. 기분에. 자, 그렇듯이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 왕이라면 마지막에 215가지는 전부 다 신앙 첩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죠? 마음이 따로 있다는 게든가. 그래서 그 다음에 기 띄우고 신첩 띄우고 불 띄우고 부족이 붙여요. 부족이 띄우고 상치와 그렇다면 그 신첩들이 이 오장육부들이 백력 오장육부들이 좋게 서로 다스릴 수는 없는가? 서로 협동해서 뭔가 내는 건 없는가 이게 마음이. 그 저끼리 협동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서로 협동해 다스려가면서 그 뭐냐면. 기체 띄우고 상이 띄우고 군신호와 그러면서 채자는 번갈을 채자요. 번갈아 가면서 백열 다섯 가지의 내장 오장부와 뼈들이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서로가 군이 됐다가 신하 됐다가 할 수 없는가? 군은 바로 심이죠. 모두 관리하니까 심이죠. 마음이죠. 그러니까 심이 돼서 전부 관리하는 거,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뭐야. 백열 딱그 육체지 하나가 그뭐 힘이 드러앉아가지고, 곧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야, 내가 왕이다, 힘이다, 할수 없는 거야. 기우 띄우고, 진군 띄우고, 존이라. 틀림없이 거기에는 그 힘이란 것에는, 그 말에서는 참다운 군, 진군이 힘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증군이 보존되어 있을 거야. 내 몸속에는 115가지의 내 육체 속에는 거기에는 진실된 임금, 참다운 군주, 심의 심, 증군은 그 심이라는 게 틈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감정과 생각 나올 거 아니냐 이야. 육체 속에 그 이해되죠 충분히. 자, 그래서 여구 띄우고 득기 띄우고 정여 띄우고 부등은 만약 경우 득기 정 그 실정을 터득하는 것과 그 마음이 존재하는 것, 마음이 존재하는 그 실정을 터득하는 것과 터득하지 않는 것을 구하려고 할진대는 만약 경우 내 육체 속에 115가지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그 참다운 진군 즉 마음을 그 실정을, 실제 모습을 구할 수 있는 것과 터득할 수 있는 것, 터득하지 못하느냐는 것은 무 띄우고 소리 고 띄우고 귀신이라 그 참다운 진실에서는 손익이 없을 거다. 손해볼 것도 없고 다 할 거다. 마음이란 것에 대해서 작용하는 그 마음이 그걸 갖다가 내가 터득하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그 마음이 작용하는 데에서는 이거는 득도 실도 없을 거다. 야. 알아본다, 안 모른다. 자,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또 이 말 또 던지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결국은 이게 이 깔린 건 뭐냐면 이건
결국 자연 아니야? 이 말을 깔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한번 또 생각, 또 한번 달리 해봐요. 그럼 마음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또 생각, 달리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그러면은, 이 인간이란 형체, 이 형체가 바깥하고 부딪혔을 때 마음을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아까는 이 육체란 몸 속에서 115가지의 뼈마디와 구멍과 장부들 속에서 마음을 찾아봤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나라는 존재와 외부란 타라는 존재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첫 번째. 자, 들어갈게요. 일수 띄우고 기 띄우고 성령하면 한번 형태를 이루은 것을 받으면, 즉 몸이 태어나면 말이죠, 사람이 그 형체가 이루어진 걸 받으면, 즉 내 몸이 태어나면 세상에, 그러면은 불망이 띄우고 대진이라, 잊지 말고서 이 육체를 잊지 말고서 진짜는 죽음이죠. 다할 때 다하기를 기다려야 돼. 죽음을 기다려야 돼. 한번 육체를 받고 세상에 태어나면 그걸 내 몸을 잃어버리지 말고, 스스로가 잊지 말고 죽음을 기다려야 돼. 다하기를 기다려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놈의 세상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떤 문제냐면 염을 띄우고 상인 띄우고 상미에 끝내 몸은 바깥 외물과 더불어서, 아까는 내면의 문제였거든. 118가지 육체 속에서 마음 찾았는데, 그 다음 바깥 관계 찾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바깥과의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바깥 관계. 자, 그런데 끊임없이 외물과 더불어 부딪히면서 상인, 상미라, 린자, 칼라 린자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 배. 서로 서로 배는 거죠. 강력하게 다툰다는 거죠. 칼라 린자는 아주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칼라로 다투는 거예요.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꼭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칼날처럼 베어져 있잖아요. 마음도 그렇게 다투고, 상미 이 서로 갈무리 하는 게 뭐냐면 부대낌이 다툰다는 거 믿잖아. 상미 끊임없이 부대낌 다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기 띄우고 캥진 띄우고의 차이라, 그 행동이 닿을 때까지, 즉 삶이 닿을 때까지, 그 삶의 행동이 닿을 때까지 여치 말이 달린 같이 그렇게 해요. 사람이 끊임을 살아가면서 외물과 서로 칼날처럼 그냥 부딪히고 서로가 서로 다투하는 것들이 내 몸이 죽을 때까지 마치 말을 달듯이 달려가면서 행동,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거기가. 끊임은 그렇잖아요, 지금. 진짜 말 달리시잖아요. 말이 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띄우고 막지 띄우고 능자네. 그런데도 그걸 그칠 수도 없어. 끊임없이 외물과 다툼에 찢고 먹고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것들 도저히 그칠 수도 없어, 인생이란 게. 부력 띄우고 비와? 아, 슬프지 않은가? 이런 인생이 슬프지 않은가, 이게? 외물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이야 끝내면 다투고 괴롭고 사과하는 이거 참 슬프지 않아? 종신 띄우고 영역이라도 이 띄우고 불견 띄우고 기 띄우고 성하고 죽을 때까지, 영역은 아주 애쓰 힘쓸력자니까 아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힘쓰더라도 말이야, 영역해도 힘쓸력자. 그런데도 그 성공을 볼 수도 없어. 내가 힘, 그렇잖아. 누구나 살아가면 그렇잖아. 성공할 수 있어요? 무엇이 성공인지 모르지만도. 죽을 때까지 고생고생해도 성공도 보지 못하는 거야, 인생이란 게. 그러면서, 날년 띄우고 피역에, 날짜는 고달풀 날짜입니다. 고달풀 날. 아주 연자는 전미사니까 고달풀 모습이죠. 아주 고달프게, 피자는 피곤할 피자, 피곤하게 수고롭지만도, 피곤할 정도로 수고롭지만도, 아주 고달프게 피곤했지만도, 그렇지만도 이 띄우고 부지 띄우고 기 띄우고 속연이. 그런데도 그 내가
돌아갈 바도 알지 못해.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게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띄우고 불해야 또한 슬프지 않는가? 애달프지 않는가? 자, 내 속에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마음이 끊임없이 바깥 예물과 부딪혀서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고생마다가 그래서 죽어가는 건데 이게 정말 애달프지 않는가 이 말인 거예요. 어? 이 띄우고 부지 띄우고 기 띄우고 소기하니 가 띄우고 불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인 띄우고 위지 띄우고 불사나 해기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일러 야 죽지 않았구나 한다는 거야. 불사라 죽지 않았구나 하지만도 해기야. 그 무슨 이 보탬이냐 이제. 그 무슨 이익 때문이냐 그러면 그 말 들어본들.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 인생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라 하는 것도 맞는 거죠. 보탬이 이 말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기 띄우고 흉하면 기심 띄우고 여지 띄우고 연인이 가 띄우고 불이 띄우고 대해와 여기까지 끝나는 건데 자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고달프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야 말하기를 야 그래도 살아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 무슨 도식이 도움이 돼 인생에서 더군다나 그 형태가 변, 사람의 나이가 들면서 형태가 다 변해가잖아. 화해가잖아요. 화자는 변해간다. 완전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심 여제나, 그 마음도 그 육체와 더불어서 자꾸 그렇게 따라가, 변해가. 젊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과 늙었을 때 마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가 띄우고, 불이 띄우고, 대화. 그래서, 가히 큰 슬픔이라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제 속에도 마음도 모르겠고, 내 밖에 관계에서 마음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서럽다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처절하잖아요? 자, 그걸 또, 자, 마무리. 마무리.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 이제. 이 두 번째, 소위 말해서, 마음이란 거에서 극극적으로 풀었던 그 마무리.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 마무리였냐면, 인지 띄우고 생냐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 띄우고 약시 띄우고 망호와 이 망자는 어리석을 망자 어두울 망자요 진실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가? 사람이 내 육체 속에 있는 마음도 알지 못하고 남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인생이나 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진실로 어리석은 거 아닌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자, 그럼 더 재밌는 것이 기아 띄우고 동망하고 그렇다면 나는 홀로 어리석고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속에서 작용하는 마음인지 바깥 작용하는 마음인지 뭔지 모르고 끌려가니까 이게 그러면 나만 홀로 어리석고 이 띄우고 인역 띄우고 유 띄우고 불망자와 그렇다면 남들 중에는 어리석지 않는 자도 있는가? 이걸 아는 자도 있는가 말이죠. 여기까지 두 번째 이야기요. 그러니까 대지 소지 대은 소원하면서 그 대지도 마음에서 나오고 소지도 마음에서 나오고 대언도 마음에서 나오고 소원도 마음이 나와 그러한 마음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희노애락과 감정과 감탄과 해탄과 그 다음에 번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내 육체 속에서 그런 작용을 하는지 관계 속에서 작용을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나 이야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내 혼자만 이거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가? 아니면 남들은 혹시 이미 이치 않은 사람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끝난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성심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변하고 이루어가느냐 문제인데 성심은 조금 쉬었다가 쓰겠습니다.